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양코대 진중 들었습니다. 오늘도 신나는 듯 아성, 해마 해변. 뭐야, 이게. 고대종 스페셜리스트라는 거를 또 깜빡하고, 사성의 고대종 대항이 너무너무 많죠. 너무너무 많아요. 고대종인데, 얘는 뭐 빨리 가서 때리라고. 다 나올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일단 또 얘가 고대종 극맷집이기 때문에 누가 훅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. EX 대전쟁이 아니죠. 사성을 상대로 EX들이 있는데 고대종만 내보낸다는 건 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. 게다가 완벽 매즈. 고대종만 치면은 이타마 뺨치는 매즈, 우리르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약한 애들은 잘 구워져, 열파에서. 물론 초반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르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꼽히긴 하겠죠? 자, 요렇게 되면 어떨까? 두두두두두두두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근데 좀 많이 밀긴 하네요. 고기가 좀 너무 약해서 그런가? 쌍벽이었으면은 한 대도 안 밀렸을 것 같은데 좀 고기가 너무 야들야들하긴 하네요. 그 다음엔 누가 나가야 될까요? 원범으로 좀 뒤에 있는 달려오는 다람쥐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죠? 그럼 될 것 같고요. 그렇지, 앞에 있는 놈을 얘를 받쳐놓고 열파를 쏘는 것도 괜찮을 것. 열파가 아니죠. 열파도 쏘긴 쏘지만 파동을 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가까이 못 붙겠죠. 지가 아무리 많으면 뭐야. 파동이 미친 듯이 터지는데 오랜만에 뚝배기를 깨볼까요? 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초대미나 이렇게 데미지 세는 아직도 삼가고 있습니다. 너무 무서워질까봐. 돈이 있으면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죠. 이제 곡 앞에 지금 고기가 안 맞는 지경에 이르렀어요. 너무나 무섭고 고기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죠. 매즈가 두 개나? 과연 필요할까요? 거의 딜로 그냥 라인 유지가 다 돼버리는데.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. 결국 그 친구도 가셨구만. 어떻게 버티겠어요? 끔찍하다, 끔찍해. 뭐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자, 오징어굿. 여기는 뭐 별 잡스러운 게 많이 나오고요. 화력으로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돈이 또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살짝 곤란한 상황입니다. 일단 제일 검은 적을 빨리 잡아야지 라인을 밀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봤고, 그리고 화력 제일 센 건 신선이죠. 고대종 있어가지고 사실 무트가 가서 좀 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좀비 때문에 천사폴 런데 뭐 하여튼 개판입니다. 쿨이 생각보다 많이 이기네요. 이 미식축구 고양이. 얘로 검은 적을 잡아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? 일단 라인이 갑자기 당겨지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. 놈은 벽 하나로 버틸 수 있고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로 버텨주시고 배를 한번 쬐으니까 돈 빨리 벌리겠죠? 어? 밀리는데? 둘한테만 물려도? 어, 밀리면 안 되는데? 이러면 나가린데?
완전 나가림데? 저 히트백 빨리 안 되죠? 아, 예상과 많이 다르네요. 너무 약한데? 왜 이렇게 약해? 성이 작살이 나고 있고요. 많이 약하다. 양맥 앞장서네? 아니구나. 본보맨 앞장서는군요.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성이 너무 작살이 나가지고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요? 지금이니? 아, 너무 빨리 쐈어, 이씨. 일단, 요 앞에 시커먼 놈들도 빨리 좀 잡읍시다.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. 아, 좀 멈춰라. 강모가 그냥 터져버렸네요. 이거 한 놈도 못 잡고. 큰일 났는데? 그래도 노사님 둘이 화력이 장난 아니니까 믿어봅시다. 어이, 좀비 돼지가 의외로 튼튼한, 아, 들어갔는데 누구? 누구 들어갔어요? 쟤도 쌓이고 있고요. 안경 원숭이가 쌓이면 좀 곤란하지 않나? 뭐가 들어갔으니까 쏴주시고요, 일단. 밀리진 않고 있어요. 노사가 세긴 세구만. 노사님이 세고 오리르가 느리게 만들어줘가지고 가까이 못 붙게 하고 이게 좀 시너지가 일단은 나고 있는데 오리르가 이러다 터지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? 아, 이거 고개가 안 뽑혀. 키보드가 맛이 간 게 아닐까? 왜 고개가 안 뽑히죠? 일단 좀비는 대충 해결됐나요? 아닌가? 파동으로 거의 다 죽은 것 같죠? 이거 두 마리 아니죠? 한 마리죠? 들어가면은 쏴주시고 강무 뜁시다. 이제 된 것 같아. 더 이상 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. 아, 강무씨 딱 두 대 때리고 가버리셨네. 노사를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. 돈이 생겼고요. 이제 됐겠죠? 저 좀비의 라인이 한번 붕괴되긴 할 텐데 뭐 한 번에 다 죽진 않겠지. 오케이. 뭐 됐습니다. 노사가 다 해결했다. 워낙 파동이 고대종한테 강한 파동이라 해냈네. 요번엔 대포 있죠. 해냈습니다. 좀 즐겨가지고 꽤나 뭐 쉬운 판은 아니었는데 노사의 고대종 속성이 붙은 바람에 파동이 어마무시하군요. 2PS 거의 6000짜리 파동인데 막 연속해서 겹쳐서 맞으니까 실상 DPS 한 만 정도의 효과를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강무가 생각보다 몇 대 못 때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. 강무가 엄청 힘을 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징어 곳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. 강무 나가면 끝이야. 아무도 안 나오네.
이 후렴을 왜 만들었어? 성인 자폭하는 게 낫지 않아, 이 정도면? 진짜 아무도 안 나오는데? 나오긴 나오는군요. 내 말 들었나봐. 어쨌든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